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의 화려한 드론쇼 기억하시나요? KT의 5G망을 기반으로 1000대 이상의 드론들이 한 번에 비행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축제에서도 이용됐던 KT의 5G 기술이 또 다른 세계 무대인 MWC 2018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G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쇠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세 개의 카메라로 찍어서 이 세 개의 화면을 하나의 화면으로 합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기존 4G망에서는 화면이 깨지면서 제대로 합성되지 않았지만 5G망에서는 깨끗하게 합성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가아이즈는 KT의 5G 기술로 만들어낸 지능형 영상 보안 서비스입니다. 촬영한 영상을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용량이 큰 저장장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최대 3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것 같이 이런 화재가 나면은 불꽃을 그 비디오로 한번 감지를 하고 네. 센서로 한 번 더 감지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이벤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나면 그 불을 화면 그 카메라 같은 걸로 네. 감지를 하는 거예요? 네, 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얘는 얼굴 인식 기반으로 위치 추적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뭐 얼굴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저런 사진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지가 않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에다가 인화 카운트를 하면은 네. 오늘 방문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네.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네.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했는지에 따라서 많이 검출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한 시간마다 그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통신 서비스만 잘 이용해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KT의 기술을 이용한 K텔코 스코어라는 금융 서비스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통신 정보를 이용해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있던 금융 서비스들은 금융 이용도를 이용해서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같이 금융 이용이 적은 금융 소외계층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K텔코 스코어를 이용하면 통신 정보를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잘 이용한 고객이라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통신 정보를 이용한 금융 서비스는 세계 최초로 KT가 상용화를 한 모델이고요. 여기에 이용되는 통신 정보는 모두 고객의 동의를 거친 이후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용되는 신용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서 랜도와 협력하여 KT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요. 이 두 가지 항목에서 선택적으로 통신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의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원래 금융 정보를 이용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통신 정보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만 달러에 3.8%라는 이율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이유를 아래쪽에 보시면요. 통신 정보, 통신 서비스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 서비스만 잘 이용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비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보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통신 서비스만 잘 이용하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5G를 이용한 VR, MR 체험과 NB IoT망을 이용한 위치 추적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